촉촉해? 응, 발라봐. 내 입술도 발라. 정말 입술이 딱 붙은 것 같아. 응. 여기도 좋다. 발라면 로션 발라면 응, 테리는 아기 거. 발라볼게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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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어쨌다. 이제 내가 열을게. 뭐야? 아니야. 여 거기 뒤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어떡해. 어떡해. 엄마, 나 이거 내 거야. 이제부터 이건 내 거야. 물어보겠어. 물어봤어? 물어보겠어. 물어보겠어라고? 알았어. 손좀 봐. 물어볼게. 앙. 아니, 내가 이거 근데 미술학원에 갖고 다니면 안 돼? 어차피 양치하고 나서 새 이거 발라야 되니까. 응, 알았어. 알았어. 네. 스펀지 뭐야? 한번 사보세요. 몽디에스 스펀지 밥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캐릭터가 있어서 좋아할 수도 있고요. 스펀지 밥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스펀지 밥. 스펀지 밥 볼 때마다 수세미로 설거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 일을 해야 되고 스펀지밥 볼 때마다 수세미가 생각나서 너무 싫어요. 어떡하죠? 이거 스펀지잖아요. 네. 스펀지로 몸을 닦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이건 몸을 닦는 전용이기 때문에 그걸 표시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아요. 이건 스펀지밥 몽디에스 세수용 비누예요. 아이들이 스펀지밥을 보고 재미있게 생각할 수도 있고, 수분 무역, 피부 진정, 영양 공급도 해줘서 더 좋아요. 아. 피부 진정이 뭐예요? 피부를 진정시켜. 어떻게 왜 피부가 뭐 어떻게 뭐? 뭔가 피부가 난리가 나면 닭살 돋잖아요. 예, 난리가 왜 나요? 엄청 깜짝 놀라거나 수렇게 치면 뭔가 닭살이 돋잖아요. 그리고 또 수분 공급이 뭐예요? 수분 공급? 물을 많이, 여기 피부에 물을 많이 넣어줘요. 촉촉하게요? 네. 엄마 그럼 이거... 물을 먹으면 물을 뿌리면 되잖아요. 물은 다른 성질이 있어야만 흡수가 돼요. 엄마! 그래요? 다른 성질이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쿠키 같기도 하고 별꾸 같기도 하고. 어, 쿠키야. 이거 그게 방법 있잖아. 그거 저같이 하는 게 좋아.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뭐야? 보통 물 묻히고 하지 않아? 물을? 아, 맞다. 전에 거보다 잡기 편하지? 응. 어, 들어서 보여줘. 나? 들어서, 아니, 여길 잡아. 잡기 편해? 아! 잡기 편해? 무거워. 아니, 편하게 이렇게 딱 잡기 편하지? 어.
잘 봤어. 이거 이거 씻어? 어. 목이랑 이런 애들 다 해. 돌리는 거다. 야, 오픈 이런 게 있었구나. 어, 참 어렵게. 악당이 못 쓰게? 애들이 못 누르게. 애기가. 잠궈 놓으면 애기가 눌러도 안 나오잖아. 어, 그래가지고 막 쓰지도 않고. 응,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좋고. 맞아. 여행 갈 때 가방 안에 넣으면 잘못 흔들려서 밖에 나올 수도 있잖아. 어, 맞아. 로션이. 맞아. 근데 이거는 잠그면 안 나오니까 돼. 응, 맞아.